여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50kg였었고 군대에서는 60kg였습니다. 그냥 살찐 사람. 살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살기 위해. 전쯤에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조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요요가 와가지고 이제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해봤었거든요. 뭐 다이어트 제품도 많이 먹어봤고 운동도 해봤고 식이조절도 해봤는데 계속 실패를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살찌기 시작했어요. 계속. 근데 그 살을 계속 못 빼고 50kg 정도 찐 거였어요. 더 지금까지 출산 후 살찌고 지금까지. 그동안 제가 4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람 각기 다른 이유로 살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센터를 걸어가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여기서 걸어가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보이차를 들고 다니면서 목마를 때 마시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도착해서 타바타 운동하는데 다리가 후설거리더라고요. 힘들긴 한데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또 땀도 많이 나고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해서 예전에 샀던 옷들을 한 벌도 못 입거든요. 심지어는 팬티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서재에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앞에 베란다에 그 유리창에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점심때는 쉐이크가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린티를 너무 좋아하는데 녹차라떼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저녁에는 대체적으로 양배추랑 토마토랑 이제 파프리카랑 이렇게 먹으면서 또 쉐이크 한 잔 더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크게 배고픈 거는 없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규칙적이게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해요. 아침에 9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 이제 쉐이크 한 잔 이제 센터에 출근하고 나서 이제 마시고 낮에는 저는 밥을 먹어요. 5시에 이제 또 쉐이크 또 한 잔 마시고. 제가 2013년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임신해서 30kg가 쪘었어요. 사실은 말해도 되나? 약물 복용을 했어요. 이제 식욕 억제제 이런 것.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약을 이제 끊자마자 부작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자마자 바로 요요가 바로 왔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 만나러 가는 도중에 차에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팔다리라도 쭈무르거나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적도 있어서 타바타 운동을 틀어놓고 같이 했어요. 그 집에서 집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보이차 한 잔 같이 따라서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차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래서 포인트도 올라오고 그랬던 적도 있고 이제 사실 이렇게 영상이 되게 좋아서 또 이렇게 권유도 많이 어디서 봐야 되냐 그런 것들로 해서 앱으로 이렇게 연결도 시킨 적도 있고 안 그럼 저녁에 또 운동하는 분이 또 같이 계세요. 고객님인데 제가 또 이거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또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그래서 고객님들과 함께 같이 운동도 하고 있어요. 저녁에 3년 전에는 굉장히 날씬했는데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움직이지를 잘 못해가지고 살을 많이 찌어 최악으로 찌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을 완전히 지금 한 10kg 이상 빼고 나면은 시작하려고 마음만 딱 하고 물 속에서 왔다 갔다 사우나 냉탕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가 그러고 제가 지금 원피스를 옛날에 입었던 걸 걸어놔 놓고 반드시 저거는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빨리 먹는 노하우는 생수에 태워서 꼭꼭 씹어서 포만감을 충분하게 있도록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고 포만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는 변을 못 봤거든요. 그게 최악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변이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저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춤추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제가 제 신랑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니는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다이어트해서 클럽 한번 가자. 클럽 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번에 만큼 이거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데 일단 서로 협력하는 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못했을 때 아, 할 수 있어 내일 하면 돼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신이 나고 머리에 긴장감이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대표 경쟁팀에 속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만큼에 뺐다는 그런 거를 글을 보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예, 좀 더 분발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샤워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기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일을 마치고 항상 그 자리에 와요. 와서 응원을 해줘요. 한 바퀴 돌아서 내가 몇 바퀴 돌았냐고 물으면은 이 정도 돌았다 그러면 좀 더 해. 그래야 되겠냐? 아니 그전에는 날 보고 예쁘다고 그 정도 몸매도 충분하다고 극했는 사람이 내가 다이어트 딱 시작하고 나서는요 자기가 열의를 더해. 아 괜히 약이 사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 바락 하면서 꼭 뺄 거다 하면서 빼면 내 혼자 다이어트 하고 내 혼자 클럽 갈 거다 하면서 내가 막 그랬어요. 여기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터미는 이들의 건강한 마지막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제품 같은 경우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들 네가 빼면 내가 한번 사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뚱뚱한 아빠보다는 멋있는 아빠가 날 것 같아서 우리 딸을 위해서 멋있는 아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